이 부분이 5m, 여기 6m. 저쪽은 지금 모래가 너무 많이 퇴적이 돼 있어 수영이 어렵다고 그러네요. 저쪽은 백담사 올라가는 계곡이고요. 여기 상수원이고 이렇게 내려와서 백담사, 백담계곡, 예, 금강초가 형성이 됩니다. 여기 지금은 다이빙은 금지됐고 수영은 가능하고. 저 지금 이제 백담사 금강초 가는 중입니다. 한 3km 정도 남았는데요. 네, 설악산 백담사 팻말이 나왔습니다. 백담사 주차장에 주차를 하고 금강초 모습을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백담마을 무인 주차장도 있고요. 요 앞에 백담관광 안내소 백담 주차장 다 나왔습니다. 운전하세요. 일단 주차장에 주차를 하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른쪽에 있습니다. 백담사 주차장에 최초 세 시간에 3,000원. 아, 시간당 1,000원씩이네요. 왔다. 와서 시는 게 왔답니다. 왔다는 강원도 인제군 북면에 있는 백담 계곡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백담 계곡은 용대리 입구에서 시작해서 백담사까지 이르는 8km 구간을 이야기합니다. 수백 개의 담과 소가 있는 물놀이 장소라고 해서 백담이라는 이름이 붙여졌다고 합니다. 지금 보시고 계신 곳은 백담 계곡의 금강소입니다. 백담 계곡의 최고의 물놀이 장소이자 수심이 무려 깊은 곳은 9m 정도 됩니다. 그러나 2021년 물놀이 사고 이후로 이곳에서 다이빙은 금지되어 있고 수영은 가능합니다. 쭉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캠핑장하고 백담 캠핑장하고 다 있어요. 여기 이제 금강소 관데 물놀이 사망 사고가 발생했네요. 갱고장을 날려놨습니다. 네, 한번 내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문이 열렸네요. 와, 이렇게 통제를 하나 봅니다. 사람들이 아무도 없어요. 작년에 났네요. 2021년. 여기가 금강소예요. 금강소. 늦은 시간이고요. 지금 뭐 해가 이미 졌습니다. 여기 다이빙을 명소. 이거 깨끗하고 그랬었는데 이렇게 물에 막 떠내려갔었나 봐요. 여기 바위들이 멋있는 거요. 끝내줍니다. 이 바위들. 아마 춥네요. 추워. 물놀이 하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아, 사람들이 보이기는 보여요. 여기 바위가 멋있죠? 와, 여기 보세요. 낚시하시는 분도 계시고 사람 많을 때하고 차이가 실이 나네요. 떨어집니다. 여기 여기 깊이가 벌써 여기도 몇 메터 되겠어요. 바로 다리 있는 쪽이고 보시다시피 다이빙 절대 금지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마 다이빙 하다가 사고가 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네요. 물놀이는 구명조끼 착용해서 안전한 물놀이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이빙만 안 되나 봅니다. 여기 물은 수심이 엄청 깊으니까 좋죠. 여기 바닥이 깨끗하게 보여요. 물고기도 많네요. 저쪽으로 자리를 한번 이동해 볼게요. 여기 금강소가 좋은 게 금강산을 닮은 이 바위들이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 바위들이 엄청나게 멋있어요. 그래서 금강소입니다. 금강산이 아니고 소, 담소, 물을 담아 놓은 연못이라는 뜻입니다. 자, 이렇게 올라오면 옛날에 여기 다이빙 하던 곳입니다. 여기 바로 여기 바로 여기가 다이빙 하던 곳인데 지금 아마 다이빙이 금지됐는데 바닥을 한번 볼게요. 아, 여기에 툭 튀어나와 가지고 떨어지면은 위험하네. 그래서 안 되나 봐요. 이쪽으로는 괜찮은데. 아, 여기 수심이 9m.
저기 옛날 다이빙을 하면 바로 아래로 떨어졌는데 여기 튀어나온 돌 때문에 다칠 수가 있어요. 저 앞에 수심이 옛날에 9m라 그랬는데 그 정도 되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시커멓잖아요 여기. 수영은 허락이 돼요. 안전하게 구명조끼 입고 하실 수가 있어요. 여기가 가장 깊어요. 바로 여기 엄청나게 깊어요. 여기 수심이 시커매요. 백담사 입구에 금강소에 다이빙을 맹수했던 곳에 현재 작년에 사고가 나가지고 다이빙 금지됐네요. 바닥이 모래가 많이 쓰고 수심이 많이 얕아졌나 봐요. 6m, 여기 6m라고. 6m. 수영은 가능하고, 수영은 가능하고. 여기 엄청 깊어, 엄청 깊어요. 선 상태인데, 지금 현재도 몇 m 될 것 같아요. 이 부분이 5m, 여기 6m. 저쪽은 지금 모래가 너무 많이 퇴적이 돼 있어 수영이 어렵다고 그러네요. 지금 물놀이하고 끝나고요. 저녁 시간이라, 해진 시간이라 사람들이 없습니다. 물이 차요 지금. 보시면 여기 다이빙 절대 금지라고 돼 있습니다. 수심과 바닥이 불규칙해서 위험하다고 돼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백담사 백담계곡의 금강소의 모습을 멀리서 한번 카메라에 담아 봅니다. 지금 바위들이 잘 어우러져 있죠. 밑에 수영이 가능하고 다이빙은 금지가 되어 있습니다. 지금 시간은 늦은 시간이고 이미 계곡물이 차요. 그래서 사람들이 지금 다들 숙소로 들어갔습니다. 여기에 다리가 있고요. 주차는 혹시 식당에 식사하시면서 하시면은 무료로 이용할 수 있고, 그렇지 않으면은 백담사 주차장에 하시면은 3시간에 3,000원, 그 다음에 시간당 1,000원씩 플러스 됩니다. 한눈에 쑥 다 들어오죠. 여기 위에서 쳐다보면 다 들어와요. 그런데 사실 물에 노는 건 알 수가 없죠. 여기 다리가 있어요. 다리에서 쳐다볼게요. 여기 쳐다보면은 저 아래가 바위 사이로 저 가운데에 물놀이 공간입니다. 저기. 그리고 저 안에 백당 캠핑장과 백당 골 캠핑장, 뭐 그다음 펜션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저기. 그리고 저 아래에도 물놀이 공간이 있어요. 이제 다리에 올라와서 쭉 한번 금강소를 쳐다보고 있습니다. 금강산의 모습을 닮았다 해서 금강소라고 합니다. 여기 수심이 깊은 데는 6m에서 9m. 금강소에서 나온 물이 저 아래 보시면은 큰 바위 있죠? 저기에도 소가 행성이 되어 있어요. 깊이가 저기가 한 3m 이상 됩니다. 저기서 수영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고 그렇습니다. 물은 아주 깨끗하고 좋습니다. 여기 관광 안내소 되어 있고 이제 관광 안내소 여기에 있는데요. 여기 백담사 주차장 뿐만 아니라 백담 버스 매표소도 여기 있습니다. 여기 버스가 있는데 저 버스 타고 백담사 가게 됩니다. 여기서 백담사 가려고 그러면 한 7, 8km 정도 가야 되는데요. 그래서 가기 힘들죠. 오늘은 강원도 인제군 북면 용대리에 있는 백담 계곡을 찾았습니다. 용대리 입구에서 시작해서 백담사까지 이르는 8km 구간의 계곡을 이야기합니다. 특히 백담 고을 캠핑장 바로 앞에 있는 금강소는 백담 계곡의 최고의 물놀이 장소입니다. 백담 고을 캠핑장은 33개의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아주 야영하기 좋은 캠핑장으로 이름이 나 있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